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2012년 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항감사 토의 결과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 행정위원회와 연속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요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항감사 처리 결과 추진사항 2차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업환경부, 안전도시건설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 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환경부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원 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의회와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서호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업환경국소관 2020년도 행정사항감사 결과 처리 요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환경국은 건의 4건, 시정 2건, 또 처리 6건으로 총 12건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완료가 7건, 처리 불가가 1건, 그리고 나머지 4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기업 지원과 소관 추진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37조 공장 소음 개선 대책 필요건입니다. 지금 이 건은 사흥동에 소재한 유원 콘크리트 산업이 주변 지역 주민들과 공장 소음 때문에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업체에서는 옮기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에서 기존 사업장 부지를 매입해주고 이전 부지 확보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항인데요. 물론 이제 시에서는 관내 기업이 지속적인 사업을 하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부지를 매입해주는 것은 법령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돕기가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부지를 매각하고 민원이 없는 지역이나 산업단지로 이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조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광고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이용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전통시장 구역 확대가 필요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그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근거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은 1시간에 하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는데 전통시장과 주차구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확대를 함에 있어서는 길 건너편은 규정상 그 전통시장 편입이 곤란합니다. 그러나 현재 미사진관 쪽으로는 편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구역 확대는 전통시장의 상점에서는 불만을 좀 제기하고 있고 공단의 수익성 악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에 남천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이 완료되고 그 창전동 청사 재건축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 진행되면 주차 환경은 많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조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입니다. 경유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지원 확대권입니다. 관내에 매연 저감장치 부착하는 업체가 없어서 불편함으로 매연 저감장치 설치 가능 업체를 신설하고 매연 저감장치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공업사 문제는 올해부터 호법면 유살리에 위치한 코리아 모터스에서 부착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일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감장치 부착보다는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친환경 차 보급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 방향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운행체 저공여화 사업 확대 방안으로는 저감장치 800대, 조기 폐차 3000대 등 약 9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볼 때 약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저공해 조치 대상 차량이 5438대가 있는데 금년 사업으로 3800대가 조치되면 1700대 정도가 남습니다. 내년까지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조치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조 도지리 비점 오염 저감시설 관리 철저권입니다. 이거는 2005년 환경부에서 104면 도지리에 설치한 비점 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주민공동 경작대나 청소년 이용시설로 전환한 방안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도지리 비점 오염 저감시설 부지 내임 및 관리 전환에 대해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이 협의를 하였으나 인공습지는 비점 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로서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변경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만 환경부에 요청하여 시설 개보수는 완료된 상태이며 철저한 관리를 저희가 요구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역 주민들은 여기에 이게 유지되더라도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의자나 편익시설 설치를 좀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앞으로도 환경부와 좀 협의를 해서 시설 설치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환경부가 못하면 저희가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장 시설 개선권인데요. 재활용품 수거장 내 페트병 캔 등 자동 압축기를 비치하고 귀걸이 시설 설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자동 압축기는 좀 안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수동 압축기 15개를 비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활용도를 좀 확인 후에 필요할 경우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에서 설치한 재활용품 수거장은 모두 비가림 시설이 현재는 설치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산림공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안흥기 조명시설 유지관리 철저권에 대해서는 작년도 6월에 위험한 안흥기 경관 조명설비를 모두 철거 완료하였고 공원 등은 교체해서 조도를 좀 일부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조성계획 변경은 수립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조 도로가로수 정비 필요권입니다. 좁은 도로에 식재된 가로수로 인해서 보행자 불편이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이게 롯데캐슬 앞이 문제인데요. 여기에는 일단 존치는 하되 이제 다음서부터는 가로수 식재 때부터 관리를 하기 위해 작년 3월부터 가로수 식재 계획이 포함된 사업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롯데캐슬 앞과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 완료 후에는 바로 가로수 관리 전환을 통해서 관리 업무를 일원화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조 망연산 입구 해충 감염 예방 에어건 설치권입니다. 망연산 등산객이 해충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에어건 설치를 요구하셨는데요. 작년 4월에 망연한 정비 사업을 6월에 완료해서 에어건이 설치됐고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작년에 추가로 다른 곳에 4개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도 필요한 등산로에 9개를 추가 설치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향교로 은행나무 가로수 정비 필요권입니다.
시내에 식재된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므로 그 나무를 제거하거나 수종을 변경하는 등의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양정학교에서 향교까지 그 두목작업을 해서 수고를 낮추고 드물게 키움으로써 은행나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관을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한 2, 3년 정도 이상 기다려야 되지만 좀 더 보고 결과를 보고 나서 확대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조 중리동 꿈나무공원 관리방안입니다. 꿈나무공원의 시설보수와 청소 및 풀베개를 완료하였으며 작년 7월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 녹색 환경지킴이 사업단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공원에 대해서 시설물과 청소 등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조 철공 저수지 인공폭포 조성공사 신속 처리에 대한 건입니다. 인공폭포 조성공사는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주가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는 발주가 돼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6월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공사에 부실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3조 안흥지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권은 중복된 사항으로 이전 설명으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0조 보면은요. 네. 이게 지금 지원을 해주시는데 아직 그 시민들은 그 돈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언제부터 그 대상자들한테 그 지원을 올해 사업이요? 네, 올해 지금 이거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시작했죠. 아, 그 지금 돈을 보내주고 있나요? 예, 그분들한테? 예. 아. 준비되는 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접수 받고 뭐 특히 그 화물자동차가 올해 급격히 늘어났는데요. 이미 올해 분이 다 접수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바로 이제 돈 나가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순서를 좀 기다려서 나중에 못 받은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아, 예. 예. 좀 기다리면 되겠네요. 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아, 그게 언제까지 그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그거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고요. 지금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저희가 또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하신 분 없으시면 다음 번에. 네, 안녕하세요. 네. 41쪽에 빈정 모형 방지 인공 습지 그 부분이 이제 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되면 일단은 주민 편의 시설은 어떤 거를 설치해 주려고 예정이야? 그래서 주민 그 결국엔 동네 분들이 쓰셔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벤치라든가 뭐 나무 좀 심는다든가 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시설 전체를 바꾸는 거는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벤치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거기에. 네. 근데 이제 주민들은 그 외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 있죠? 네. 그런 거를 또 설치를 원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그 결국에는 오염 저감 시설이기 때문에 체육 시설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그게 여분의 공간에다가. 네, 그래서 근데 그거는 필요성 정도를 저희가 좀 한번 주민 마을 분들하고 더 얘기를 해보고 네. 간단한 체육 시설이라면 빗점 오염 저감 시설 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네.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거기 면장님도. 좀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서 이용만 같이 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환경부에서 지원 받아서 네. 또 이런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만 해줘도 네. 주민들이 커다란 불만을 좀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상입니다. 49쪽에 그 가로 정비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 나무를 이제 나무를 치고 둥글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네. 빨리 붙이는데 이게 둥글게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했더라도 네. 열매가 떨어져서 낙심하는 문제 네. 그리고 이제 간판 가림 이런 건 그대로가 되고 그런데 가을에 나무들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 엄청 지저분해요. 그리고 이제 은행 나무 열매 떨어지면 또 밟고 다니면 다 뭉개지고 네. 그래서 이게 둥글게 한다고 해서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6월, 7월경에 이제 두목까지 하신다는데 지금 보면 그 반고동 사무소에서 15호까지 네. 그 나무를 이제 저 그걸 이렇게 화단 조성하는 걸로 기회를 잡으셨잖아요. 네. 그런 걸로다가 이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 이거 해봤자 결국 이런 똑같이 발생돼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네. 사실 그 은행나무가 여름에는 푸르고 이제 가을에 단풍이 들어서 상당히 미관이 좋은데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건 일시적인 문제인데 문제는 지금 열매가 맺어가지고 떨어져서 밟고 다니면서 냉이 악취 나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요. 자랑품 문제가. 근데 이제 이거는 두목 작업을 하고 그러면 이제 맹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둥글게 키우면 은행이 거의 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달리는 문제는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가로수를 올해부터 있던 것들을 다 일부 불편함 때문에 제거를 하게 되면 도시 자체가 더 거리가 너무 삭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종을 변경하더라도 이건 되게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무라는 거는 한번 이게 크고 그러기에 엄청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활용, 지금 수원시나 이런 데가 이렇게 가로수 관리를 잘하고 있고 또 단양도 복자기 나무를 예쁘게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좀 오래된 이 나무를 벼버리기보다는 좀 잘 가꿀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일단 해보고 정 문제가 된다면 이 다음에 뭐 교체를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지켜봐 주시는 게 어떨까요? 네, 참고하세요. 네, 네. 은영님. 네, 47쪽 에어컨 설치요. 네. 그게 설치에 동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했는데, 네. 그 이후로 이렇게 그냥 다른 데도 현재 얘기를 해주시고, 앞으로 9개부터 해주시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그 시민들이 어차피 요즘에 이제 등산 같은 거를 다 많이들 하시고 지역 다 있기 때문에 또 내려오셔가지고 먼지든 살충이든 털어낼 필요성이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오늘 계획된 거 9개인데 그 외에도 필요성이 있는 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또 저희도 착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기 한교로 좀 49쪽이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민원을 받은 건데요. 네. 민원인들은 그 수렁 변경을 해주길 또 원하세요. 아, 네. 근데 이제 그 나무로 인해서 또 보면 교통사고를 또 예방하는 차원도 있대요. 그 나무가 있음으로써. 그래서 네. 사실 이거 받으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또 전선이 이상하게 약해요. 네. 그래서 동그라미 모양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그래서 고민이 많은데 너무 네. 그 미관상으로 이게 아름답지가 못하고 행복하지가 않대요. 네. 그래서 이 고민을 지금 많이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 지중화 사업도 하면서 네. 진짜 이거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민원이냐고 좀 상담을 같이 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시민 여러분의 또 의견도 네. 들어가면서 민원도 참여를 일부의 민원이 있으시다고 이거는 가로수를 싹 다 없어버리면 저희가 지금 자르는 것도 사실은 의도가 있어서 자르는 건데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거든요. 큰 나무를 왜 이렇게 보기 쉽게 자르느냐
또 이런 말씀도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게 좀 상담이 지금 와서 그 거기 사시는 분들도 간단하게 좀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 문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네, 그리고 중류동 꽃나무 관리 있잖아요. 네. 아, 여기도 하는 거를 시설을 해주셨어요. 그동안에 관리하시는 거고. 민원도 굉장히 많았는데 한꺼번에 이것도 진짜 빠른 시일내로 그 처리를 해주셨어요. 민원 넣으신 거, 민원 넣은 거에 대해서 이것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민원 발생하지 않게 유지했어야 했는데. 근데 뭐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놓으면은 또 다른 게 또 문제가 생기고 네. 그러니까 예, 그때마다 처리를 빨리빨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설공자수지 인공 폭포 지금 되고 있네요. 네. 예, 이거 좀 오랫동안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안에서 많이 그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근데 네. 뭐 공사 비용은 한 2년 전에 세운 건데 뭐 별 차고가 없으신가요? 네. 차고 없이 네. 하시는데. 네. 하여튼 뭐 멋진 폭포가 완성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설공하시면 또 민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의원님께서 만약에 지금 저수지를 수위를 한 1m 정도 낮췄거든요. 이 중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물이 안 내려와야지 인공폭포 기소를 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물이 안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위에 누입구에 피저분들이 토사가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분산하기 위해서 물을 좀 1m 수위를 좀 낮췄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면 그런 필요성 때문에 수위를 좀 일시적으로 낮췄다고 말씀해 주시죠. 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가로수 정비가 할 때가 아주 많죠? 네. 뭐, 도로가 엄청나죠? 네, 지금 여기 보니까 나무를 이렇게 자르니까 정말 예쁘고, 그늘지는 게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구발도 농협 앞에도 보면 제가 예전에 말씀 몇 번을 드렸는데, 거기 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많이 무거워져서 인도길을 넘어 차도까지 이게 넘어오거든요. 네. 근데 거기 이제 소리가 이제 위를 약간 솟다 보니까 바닥이 이게 네. 좀 뭐랄까 좀 무통무통하다 보니까 되게 불편해요. 네, 네. 그리고 나무가 너무 무거워지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계속 나무가 떨어져 있으면 이제 쌓여 있잖아요. 네. 이게 장시간 되다 보니까 그 길로 지나가면 그 썩는 냄새랄까요? 네. 그게 계속 나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를 좀 이렇게 좀 짧게 좀 잘라서 햇빛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네, 부처님이요? 네, 네 부처님 그 농협 질서 앞에 보면, 예, 네, 거기서 이렇게 좀, 부처님에서 이렇게 뒷다리 들어가는 게 이렇게 종합운동장 그 유교 옆으로 지나가거든요. 네. 거기에 좀 네. 그런 게 있는데, 나무를 좀 깔끔하게 쳤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천 옆으로 지나가다 보면 오래된 나무들이 쓰러져갖고, 아, 예. 네. 네, 그 나무들이 꺾어지거나 그러면 여름에 비 많이 올 때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거기가 막히면, 이제 토사도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주셨으면 좀 조사를 하셔갖고 해주셨으면 네.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게 아주 많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설봉산도 작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쓰러진 나무가 엄청 많았습니다. 큰 나무도 이렇게 이제 사면이 가까이에 있는 데는 이게 큰 데다가 이제 바람 불고 그러면 이거 뿌리가 지탱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거 말씀하세요. 네, 어성이 그 백숙산 그 뒤에 보면은 그 어성이 쪽에 보면 거기도 이제 작년 여름에 비가 오면서 네. 거기 물기 생기면서 뭐랄까 그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치워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치우진 않고 있더라고요. 백숙산이요? 네, 백숙산이 아니고 어성이 어성 일인가요? 성각사 올라가는 그쪽에 전원주택 뒤에.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나중에 비가 온다라면 다시 그 나무로 인해서. 그 피해가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나무 같은 거 쓰러진 건 잘라서 빨리빨리 치우고 처리할 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에어컨 설치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용자 의수라는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데, 네. 근데 이제 그 소리 소음이 굉장히 커요. 아, 네. 그래서 그 주택가가 가까이 있는 데서는 좀 에어컨을 좀 한적한 곳으로 좀 옮겨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데가 있는지 제가 좀 모르겠는데요. 소음 때문에 문제가 되는 데가 있다면 적정한 위치로.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그냥 그 에어컨 소리 칙칙 때문에 잠을 또 못 잔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안흥지 환경에서 작년에 보니까 신속하게 또 정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드리는데 올해 또 가보니까 그 1년 사이에 또 이렇게 많은 그 뭐랄까 부식되고 이런 것들이 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공원 관리가 조금 우리가 이제 봄철 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특히 안흥지 같은 경우에는 벚꽃이 굉장히 많이 피어있고 그 다음에 밤에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좀 더 이런 시설 조치라든가 이런 정비를 조금 미리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나올 때 그런 또 파손이나 이렇게 변색이 많이 됐어요. 1년 동안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그 정비를 조금 더 신경 쓰고 화장실 그것도 개선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본적 개선은 저희가 좀 기다리느냐고 계획에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는 것들 시급해야 되는 것들은 제가 좀 미리 하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에어컨 설치를 좀 하시는데 그다음 이 팀장님과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그 이제 에어 컴프레셔를 보면 이제 탱크에 에어를 저장을 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탱크가 오래되다 보면 그 압력을 못 이겨서 안전사고에 취약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마 말씀을 드렸더니 그 조치를 취하신다라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도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이게 이제 컴프레셔들이 너무 이제 에어건이 많다 보면 그 에어를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 탱크에 그 에어를 저장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거든요. 앞에 이제 거기에 그 탱크 안에 이제 물이 생겨요. 안에서 그 결별 사태도 생기는데 문제는 그거로 인한 그 용접 부위에 이제 부식이 돼서 그게 이제 압이 찼을 때 터지면 응용태까지 그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아마 이제 팀장님이 잘 아시는 내용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는 오래된 것이 있다면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의 건설부장 최판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도시건설국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후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은 건의 10건, 시정 3건, 처리 6건으로 총 19건의 요구를 받았으며 이 중 완료 8건과 추진 불가 1건, 나머지 10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진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시 주변 여건 변화를 검토한 사업 시행 피요권입니다. 19년도 증포 자연재해위험지구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완료 후 주변 여건 변화에 대한 사업효과 검토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이천시 자연재해저하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증포지구를 포함시켜 농지 성토 등 주변 여건 변화 요인을 감안한 수혜 저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 전 단계에서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장비 활용 철저권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대면 교육의 어려움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실시하고 비대면 영상 교육도 적극 활용하여 보급함은 물론 심폐소생술 교육 사각에 계신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권으로 시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교수, 연구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구덕평물류 지구단위계획 조성 관련 처리 결과 법적 재검토 필요권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의 심의에서 최종 결정된 기반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결정 조건으로 제시하였으며 제안자가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하자 보수 비용은 현재 환수를 위해 민사소송 중에 있으며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TF팀 각 부서와 유지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자가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감정 결과 하자가 붕괴의 원인임이 밝혀진 만큼 관리 책임도 소송을 통해 명확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인구 유입을 위한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철저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역세권은 민간 개발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천 역세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였으며 서측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측은 민간에서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준비 중으로 우리 시에 맞는 발전 방향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둔 역세권은 민간에서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준비 중으로 지역에 맞는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발 역세권 북단은 민간 제안 수용 이후 경기도의 지구 구역 지정 요청하였으며 남단은 구역별 민간 개발 제안이 일부 진행 중이나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워 잔여 구간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건설과 소관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인도 가로수 정비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로수 숙제 및 전주 등 도로변 주변 지장물 설치 시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인도 정비 시에도 지장물을 인도 밖으로 이전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철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안흥 주공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개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제1고등학교 뒤 일방 통행 삼거리 부분 도로 재포장을 완료하였고 제1고 방면 인도 300m에 대하여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건의된 인도 철거 및 재포장과 관련하여는 금년 6월 안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아름답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인도 통일성 필요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인도의 신규 설치 및 정비 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자 도로가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지중화 사업 구간과 병행하여 인도의 통일성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국유재산 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공공이 사용해야 할 국유재산에 대한 이행 실태를 수시 조사하고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LH농협 장원 지점에 대해서 19년도부터 변상금 부과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중앙 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구간 개선 사항입니다. 성남 장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응암 교차로 진입 구간 유도선 설치 요구권에 대하여서는 작년 10월 응암 교차로 진입도로에 차량 진입 유도선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마장 주유소 앞 인도 설치 사항입니다. 마장 주유소에서 이치 1이 마장 레포츠 공원까지 인도 미설치 구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마장 사거리에서 각종 산거리 900m 구간에 1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작년 9월 인도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치리에서 오천 주유소까지는 금년 6월까지 총 600m 구간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인도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마장 이치 1 회전 개체로 인근 가로등 설치 사항입니다. 마장면 이치 1 회전 개체로에 가로등 설치를 요구하셔서 지난해 9월 가로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LN정로 인도 설치 사항입니다. 해당 구간은 도로와 사유지 간격이 협소하여 인도 설치 어려움이 있으나 안흥지 조성 공원 조성을 위하여 안흥동 317-1번지 메인 예정으로 해당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도로 조명 허가 철저 사항입니다. 구 국도 3호선으로 진입하는 변속차로 조명 도로 조명 허가 시 구체적인 허가 기준 마련 요구와 관련하여 자치법규인 이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8월 6일 개정 공포하여 폐국도 변속차로 허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이천 IC 진입로 부분 성호 아파트 현대 7차 아파트 방향 출구 개선 사항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부지 사용 동의 협의를 두 차례 요청하였으나 교통 정체 및 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우회전 확보 개선 사업 사용 불가 회신받아 현재 대수는 추진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농어촌 도로 가로 보안 등 신규 설치 및 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조사 결과로 복하 2교나 시가지 내에 설치된 가로 보안 등은 수리 완료하였으며 설사면 장천리, 신필리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확인하여 가로 보안 등 20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추후로도 계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교통행정과 소관 추진 사항입니다. 긴급차량 신호 제어 시스템 설치 운영권입니다. 2020년도에 미란다 호텔 앞 교차로 개선 사업으로 받은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이천 소방서로부터 도발읍 신하리까지 총 3.5m 구간에 대하여 긴급차량 우선 신호 제어 시스템 설치 사업으로 용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금년 3월 행안부에서 용도 변경 불가 통보되어 부득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산림조합 앞 횡단보도 설치권입니다. 이천고등학교 후문 산림조합 앞 횡단보도 설치 요구와 관련하여 작년 9월 횡단보도 및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제1고등학교 앞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권입니다. 제1고등학교 앞 과속 방지턱 및 제한속도 노면 표시는 작년 9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권일 경우 이천중학교 사거리에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경찰청 지침 2m 구간 내 추가 설치 불가에 따라 추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차량 정차대 설치의 경우 이천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해당 구간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소관 행정사무관사 조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구성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총 몇 분이죠? 저희가 25명.
25분인데 이제 답사학위 소지자로 이제 바꾼 거잖아요. 전부 바꾼 건 아니고요. 네. 해당 분야의 일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공자는 몇 분이나 돼요? 도시계획 전공자? 저희 그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환경, 방재, 건축 이런 분야로다가 해서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도시계획 전공자도 있거든요. 네, 네. 저희가 몇 분이나 네. 계세요? 저희가 그거는 저희 우리 그 도시계획 과장님 한 분 계십니다. 도시계획 과장님입니다. 도시계획을 전공한 이유는 지금 한 12분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에서도 인원수에 대한 기준이 있고 전체 50% 이상은 도시계획 전문 분야라는 것을 공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하고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한번 도시계 열리면 수당은 얼마 드리는 거죠? 8만 원이고요. 검토 비용도 추가해서 한 2만 원, 3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됩니다. 10만 원 정도요? 네. 그 도시계위원회에서 이제 많은 결정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전공자가 몇 프로 되는지 제가 몰라갖고 한번 그 명단 한번 주실 수 있어요? 구성원 명단?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64쪽 도로관리소 가로수송비용 하고 60쪽에 인도 통일성 필요에는 지식 관련돼 있거든요. 네. 망원산 그 앞에 보면 이제 저 차도가 있고 망원산하고 그 차도 사이에 인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인도는 좁아요. 예, 예. 좁은데, 그 가로수가 중간중간에 있는데, 그 인도에 거의 그 자리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인도 옆으로 보면, 그 망원산에 나무들이 있거든요. 나무들이 이렇게 이제 우거져서 내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로수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가로수 옆에 망원산이 있고 네. 망원산도 나무들 쭉 있으니까 그 가로수는 상당히 불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 제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 거기 이제 창변동의 그 부녀의 새마을에서 많이 바꾸거든요. 그래서 늘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주민들도 얘기를 해요. 그런 걸 한번 보시고 그 가로수라에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전용도로 없으니까 차도로다가 다니자니 너무 위험하고 또 인도로 다니자니 또 그게 종교석 같은 게 너무 무퉁무퉁해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전체 없애고 거기를 그 이렇게 칼라 이렇게 아스콘 포장하시면 사람 다니기도 좋고. 또 자전거도 같이 기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그 창년동에서 마을 가꾸기 사업 일하는 분들 해서 우리 아마 추경에 예산 쓰는 예산 가지고 그 주변에 일체 정비를 해놓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창년동과 산림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가 5천 주유소로 인도 설치. 네. 네, 여기가 사실 위험해요. 네. 근데 이제 차 이제 하신다고 하시니까. 예. 감사드리고요. 네. 3월부터 시작하시네요. 지금 설계가 거의 지금 완료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꼭 부탁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그 70쪽에 보면은 요거도 가로등 설치하는데. 네. 몇 번 이렇게 먼저 설치했다가 바꾸고 이게 좀 어렵게 네. 결과를 낸 거예요. 네, 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네. 그다음에 76쪽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76쪽이요? 네. 교통정보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횡단보도 설치. 네. 이게 사실 교통 문제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근데 건널목이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데 이
하셔서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위로를 받은 면을 놓고 굉장히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교통 문제는 이걸 하나를 해결하다 보면 또 다른 사고가 나가지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결과를 이루어주셨거든요. 근데 현재 건너는 게 같이 있는데도 잘 소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고생하셨어요. 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신호동부터 신호체제 설치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시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말씀 전해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이 지금 이제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는 그 재난과 재해, 그리고 도농복합의 어떤 환경적인 특성이 있어 물류창고 등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취약한 아주 큰 대규모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는 아주 특이한 환경 조건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긴급 차량 그 관련 긴급 차량 그 길 터지기 관련해서 제가 2019년도 8월 그 안전 총괄과 저는 부서죠 총괄과에 제가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정책 제안은 우리 관내에 기존하고 있는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경찰서, 소방서, 이천시청, 이천시의 그리고 교육청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화합의 장을 한번 만들어주자. 그래서 그들이 업무적으로 협조를 할 때 공문적인 협조가 아니고 실제 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가 논의하고 2012년의 안전을 위해 기밀이 좀 오갈 수 있는 업무적인 성향이 있어서 속도를 좀 줄여보자라고 제안을 드렸던 정책이었는데 19년도 이래로 뭐 코로나19라는 어떤 특이적인 어떤 환경에 의해서 업무적인 부분에서 절차같이 좀 속도가 늦춰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아무쪼록 2010년 안전을 위해 보고 많이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항이 그 자동차 그 전용도로 유도선. 네. 네, 그거 정말 잘 해주셔서 친하게 잘 주셨더라고요. 덕분에 사고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설성에서 그 일주가는 그 도로 있잖아요. 거기 유도선이 예전에 그려져 있는데 이게 흐리졌다 이렇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진하게 좀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예 질문 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혹시 그 엘리야 병원 앞에 도로 거기 승강장을 얘기를 했는데 그 도로가 어느 도로예요? 지방장이 뭐야? 그게 지방도예 아니면 국도예요? 장원의 엘리야 병원 앞에 도로. 아, 그거는 또 3월 38번 국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앞에 승강장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그 승강장을 하려면 또 그쪽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거를 제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엘리야 병원에서 그 어르신들이 그 천을 건너가잖아요. 건너서 차를 타려면 이제 칠 수 있는 이제 뭐 이렇게 차를 기다리시는 승강장이 없다 보니까 여름이고 겨울이고 너무 불편해서 그 승강장을 거기다 하나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국토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